베네고개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간월제는 억새가 출렁이는 평원으로 인기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심불산 또는 간월산을 가기도 하고 울산과 언양 일대를 조망하는 전망이 좋아서 가족 단위로 산책도 많이 가시는 곳입니다. 간월제를 가는 방법은 웰컴센터에서 출발하거나 베네고개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베네고개 사슴목장 들머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각 코스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웰컴센터에서의 출발은 접근성이 인도 세 곳 중에서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웰컴센터 내에 즐길 거리도 있고 홍룡 폭포를 본다던가 심불산 공룡능선, 간월산 공룡능선으로 등산도 가능하지만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중림굴 방면의 경우는 제일 짧은 코스로 중간에 중림굴이 있어서 쉬어가기는 좋지만 이곳도 경사도가 제법 있는 편이어서 은근히 소요 시간은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주차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여름의 경우에는 심불산 자연휴양림 계곡이나 주차장 부근의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사슴목장 방면은 경사가 있다고 해도 비교적 완만하거나 평지에 가까워서 가족 단위, 커플 단위로도 많이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단점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웰컴센터 쪽보다는 조금 불편한 편이고 인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햇볕을 피해 쉴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기에 좋은 길로 추천드립니다. 소요 시간대는 세 곳 모두 1시간 30분 내외로 비슷하게 소요가 됩니다. 베넬 방면까지 이동하는 버스는 328번 버스가 있습니다. 울산역에서 출발해서 성남사, 성남사에서 백년마을까지 가는 코스로 울산역에서 출발하는 편은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베넬 공영주차장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차는 주암마을 입구 하차입니다. 베네턴 올라와서 정차하는 베네 입구, 하차는 베네봉이나 능동산으로 갈 때 하차하시는 곳입니다. 잊지 마세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네 통하우스, 사슴목장 들머리는 주암마을 입구 하차. 그리고 꼭 복귀할 때 버스 시간을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영남알프스 영상에서 한 번도 버스 노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정리해드리거나 저도 한번 타보려고 해도 엄청 헷갈립니다. 특히 이 328번 버스는 출발지가 울산역, 성남사 등 몇 곳 있습니다. 버스 노선 앱도 참 불친절합니다. 주말에는 배차 간격이 늘어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영남알프스 행사를 지속하려면 대중교통 정보나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혹시나 출발은 사슴목장, 하산을 중림굴 방면으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원점 회귀를 할 때에는 걸어서 약 2km 정도 거리입니다. 버스로 복귀한다면 심불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가을 억새철과 같이 인파가 많을 때는 이곳에서 타면 사슴목장 들머리에서 타시는 분들보다 앉아갈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저라면 웰컴센터로 내려갈 듯합니다. 버스도 그렇지만 언양신의 접근도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사슴목장 들머리는 베네터널을 지나서 나오게 되는 주차장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갑니다. 제법 내려오면 좌측편에 간이 매점이 보이면 우측편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코스는 매우 인기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 전왕산 등으로도 이동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나 오후 시간이 되어야만 주차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변의 도로변 양옆으로는 항상 주차 차량의 행렬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1시쯤 도착을 했는데도 겨우 한 곳이 비었더군요. 들머리는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찾기는 쉽습니다. 들머리로부터 간월제까지는 약 7km 거리이고 걸어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큰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더라도 2시간 이내로는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2월 초에 온 눈으로 응달에는 이렇게 잔설이 아직 쌓여 있습니다. 질퍽질퍽한 길이 하산시에는 얼어붙어서 매우 미끄러워 주의를 필요하더군요. 그렇죠. 잠시 쉬어 갑니다. 저 멀리 가지산 정상과 쌀바위도 보입니다.
이 임도길은 정말 오랜만에 걸어보는군요. 오늘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의 아니게 재활 아닌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등산한 결과로 무릎 통증을 얻었네요. 등산 시 항상 바른 걸음걸이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소가 보이는 것을 보니 간월제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간월제 억새가 절정인 시기에는 아직 한 번도 못 와본 것 같습니다. 간월제에는 휴게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은 역시 컵라면인 것 같습니다. 2월달 방문 시 간월제의 휴게소는 4시 30분까지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적설기에는 4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까지 와서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신불산이나 간월산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나는 죽어도 산에는 올라가기 싫다는 분은 휴게소에서 약 5분 정도 올라오면 있는 규화목까지는 올라와 보세요. 멀리 울산 앞바다까지 보이는 경치가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사진 찍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경과 일몰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은 부담되어서 싫지만 걷기 좋은 코스를 찾으신다면 이곳 간월제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길 간월제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는 눈 건강한 몸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